제가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이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우리 풍암동 예원교회라고 개척교회가 있었는데요. 나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12월 8일 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주로 몇달 동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었고 이제 부흥을 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디옥 교회에 제가 꿈에 이제 여기 항상 인천 저수지를 지나다닐 때 안디옥 교회 굉장히 웅장하고 교회가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눈길이 많이 갔었는데 꿈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82년도에 제가 삼성그룹에 근무할 때 금남로 사가에 중앙교회가 있었거든요. 중앙교회를 제가 스스로 그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컸었고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냥 교회 생활만 제가 했었는데 그 후로 제가 언니가 천주교를 다녀서 천주교에 거의 9년 그리고 제가 결혼할 무렵에 시댁이 이제 불교 집안이라서 제가 천주교를 접고 이제 불교에 제가 한 10년 정도 그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일단 교회의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가라는 그런 이제 꿈으로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한두 달 동안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미뤘어요. 근데 제가 서명숙 집사님 안디옥 교회 다니는 집사님 미용실 제가 가게 됐어요. 10월 달인가? 그래서 거기 갔는데 안디옥 교회 그 치유성의 집회가 있다는 그 종이를 제가 보게 돼서 제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막 마음이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서 왔는데 정말 그 생각했던 안디옥 교회하고는 정반대로 굉장히 뜨거웠고 첫날부터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아 여기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는 우리 나주 갔다가 저녁 예배 또막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우리 큰애가 저는 일남 이녀를 둔 엄마인데요. 우리 큰애가 굉장히 그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 같이 왔는데 1층에까지 거기까지 본인은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말리기 때문에 1층에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이제 예배 끝났고 근데 그 다음에는 2층까지 올라와서 이제 2층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3층까지 여기 문 열고 막 이렇게 손잡고 들어왔는데 다시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때 목사님 안수를 받고 그날 한 밤을 자고 아침에 저한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이 벌레 큰 벌레 6마리가 나갔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가 우리 큰애 있는 몸속에 들어 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를 아는데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었고 이제 저하고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 다니면서 차츰차츰 한꺼번에 좋아진 건 아니었고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몸무게도 빠지면서
아,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우리 이제 큰애가 그렇게 말을 했고, 또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안수 받고 여기 앞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한세 번에 걸쳐서 그 제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을 보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꿈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2일 날 제가 회개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우회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 구름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생기면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막 구름이 막 이렇게 뭉게하면서 이렇게 천사가 양쪽에 날개 달린 천사가 있으면서 막 위로 막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는 그런 환상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아 너무 진짜 제가 몸에 이제 막그 전기 통한 것처럼 전율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그 다음 화면에는 이제 그 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그 황금빛깔 나는 불그 색으로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속해서 보여주는데, 아 이게 뭐지? 저는 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며칠 지나서 안수 집사님께 이제 말씀 제가 드렸어요. 드려서 이런 꿈을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됐다.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냥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한달 정도가 흘른 3일 3일 날이거든요, 그날이. 근데 그날 또 똑같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진짜 이렇게 막온그 이렇게 막 전율이 흐르면서 힘이 막 이렇게 막 전기 통한 것처럼 굉장히 감전된 것처럼 막 굉장히 그걸 느끼면서 아 진짜 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아 정말 항상 안개 올 때마다 기뻤어요. 제 영이 정말로 기뻤고, 다른 거 일할 때는 별로였는데 여기 막 교회만 간다 생각하면 막 기쁘고 막 달려오고 싶고 굉장히 그 우리 친정 오는 그 기분 있잖아요, 편안함.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안디옥교회가 편안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큰 교회에 대한 그 이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형식적인 그런 것에 저는 별로 이미지가 그랬었는데요. 정반대로 이렇게 안디옥교회가 분위기나든지 그또 성도님들 또 너무나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안디옥교회에 온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안디옥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회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게 앞장서서 나갔는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2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전 가을부터 하나님을 이제 교회는 한 기독교 다닌 지는 한 5년 정도 됐지만 종교인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9월 달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됐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에 맞춰서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런 것으로 항상 그리고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사업도 잘했고 모든 사회생활도 잘했는데 제가 사업에 이렇게 실패하고 보니까 아 내가 한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모든 사람들을 판단 정죄했던 거 또 내가 이기심 또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 제가 작년에 그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사업 실패하면서 선교 자금이 없는데도 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조의금으로 이제 선교를 다녀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정말 하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다 잘 됐고 영혼도 12가정 영접시키고 이제 왔었는데 제가 안디옥교회 다니면서 꿈으로 본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 저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저를 삭발하는 그런 그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느끼고 저도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저를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드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는 정말 나는 저는 이 많은 그 사람 지체 중에서 내가 할 역할은 발이구나 발로 뛰면서 이 모든 전 세계 열방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60%를 선교하는데 비전이 있고 또 목사님께서 책을 제가 세 번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진짜 많이도 울었어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진짜 민족의 진짜 이렇게 선지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신다는 게 너무나 존경스러웠고요. 그리고 제가 그 결심한 게 제가 하는 은사는 내가 발로서 내가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 제가 그 전에 안디옥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저는 교회를 100개 정도 저는 제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안디옥교회 목사님께서 책을 보니까 100만 개의 비전을 두시고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꿈을 크게 갖자 비전을 크게 갖자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발로 뛰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10% 10만 개를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거 날 그날 저녁에 선교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때 제가 그 목사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일단 민족의 선지자 이 선거 결과보다도 정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을 때 배 12척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꿈을 갖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정말 오로지 이번에 코로나 때도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진짜 앞으로 우리가 민족적인 그런 동지로서 함께 12명이 전사가 뭉쳐서 이제 우리 WCC 반대하는 그런 우리 민족적 동지들이 모여서 이 진실과 진짜 진실은 다
진리 이거는 끝까지 다 가면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리대로만 가자.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하여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 행복한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에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동지로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철학기도 하면서 또 새롭게 각오하고 앞으로 묵묵히 발로 뛰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